안녕하세요. 미키 글로브의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레벨로 갈수 있는 일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붐처럼 일본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일본어 배워서 일본어 입시야. 일본 입시 이렇게 하는데, 일본 입시가 한국에서 가면 정말 어려운 대학들이 A레벨을 통해서 가면 정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A레벨로, 뭐, 워낙 안 가지만, 우리 그 A레벨 학생들은 안 가는데, 일본어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일본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를, 일본에서 가고, 동경대 같이 이렇게 좋은 학교를 조금 성적이 낮아요. 또 A레벨로 갈 경우는. 우리나라 서울대는 A레벨로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힘들어요. 못 들어가는데, 여기는 ABB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얼마나 되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습니다. 영어로 수업하는 일본 대학교들,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동경대도 도쿄대학, 그죠? 그 다음에, 와세다 대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그쵸? 내 전공과 맞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순위 따져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 한번 참고해서 해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순위를 보려고 QS를 한번 했는데 이렇게 그쵸? 세 place to study in Japan in English 이렇게 돼서 이렇게 봤는데 도쿄대학교, 소피아대학교, 홋카이도대학교 이 대학이 좋아서 낸게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이 대학들은 여기다 광고를 한 거예요. 이거 다 광고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느니 일반적인 유니버시티 랭킹, 재팬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영어로 수업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찾아서 비교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동경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성적으로 가려면은 진짜 어려운 대학이 동경대학이죠. 도쿄대학. 도쿄 유니버시티. 실제로 저도 도쿄 유니버시티 가고 싶어서 아주 어렸을 때막 일본어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쵸? 도로큐 식갱도 통과해야 되고, 일본어 잘한다. 네, 일본어 좀 합니다. 왜냐면, 나는 외국 대학에 대한 선호가 어렸을 때부터 있어가지고서 외국어를 많이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 또 부모님 덕택에 또, 그쵸? 서포팅이 있으셔서, 그쵸? 이렇게 또 외국어를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가지고서. 그래서 일본도 한번 엿봤어요. 근데 좋은 대학 가기가 너무 어렵고, 일본어라는 한계가 저는 조금 싫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일본에서만 쓰는 거. 그렇게 생각해서, 뭐, 이 대학도 갈수 있고, 저 대학도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알아만 보고 안간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어는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일본. 근데 상당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학비가 싸요. 학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제가 몇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590만 원밖에 안 돼요. 1년 학비가. 기숙사비, 그죠? 이거는 한 달이겠죠. 44만 원. 근데, 상위 10%, 10등 안에 들면, 한 달에 또 138만 원 장학금까지 줘요. 완전 거저 아니에요? 우리나라 학교보다 더 저렴한데, 깜짝 놀랐어요. 뭐, 아이엘 성적이 7.0이고, 뭐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A레벨 성적이 AAB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도 너무 낮은 것 중에 하나예요. AAB. 너무 낮, 이게 왜 이렇게 낮지? 이런 생각 드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거 이과 4등급이나 문과 2등급은 충분히 가고도 넘치는, 예, 이거보다 더 아래도 넘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설명하면서 엄청나게 낮아서 그죠? 제가 막 찾아보면서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 그래서 아니나 봤더니 우리나라 학생은 A레벨로 안 가고 무슨 시험으로 가셔서 9명이나 있고요. 중국인들, 일본 학생들 수업을 영어로 하기 때문에 일본 학생들도 들을 수 있고 미국, 영국, 전 세계에서 와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그죠? 작년에 이렇게 도쿄 유니버시티 와서 이게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좋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전공이 그죠? 많지가 않아요. 딸랑 두 개. 딸랑 두개 한번 볼까요? 환경과학이랑 재팬인 이스테이시아. 이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포섭하는 느낌? 근데 뭐 환경과학에 대한 거는 상당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과학 가면 그죠? 이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상당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대학이 이렇게 들어가기, 동경 대학이 이렇게, 도쿄 대학이 이렇게 들어가기 쉬운데, 그렇죠?
아, 이게 보통 쉬운 점수가 아니거든요. 아,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한에서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자, 와세다 대학. 아,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어로 수업하는 거에 제일 먼저 했던 학교가 이 와세다 대학이에요. IELTS 성적만 있으면 입학했던 때도 있고,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영어 성적이 좋으면 입학할 수 있는 일본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일본어를 해서 물론 일본어가 쉽긴 쉬워요. 하지만 그만큼 경쟁력이 없는 것 중에 하나죠. 와세대학 같은 경우도, 와세다 대학 같은 경우도 7.0이면 충분히 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대학도 A레벨로 갔을 때 어서 옵쇼겠죠. 근데 이 학교, 여기도 어때요? 동경대랑 똑같아요, 성적이. 도쿄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죠. 성적 똑같이 어떻게, 그쵸? 이 와세다를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는데, 와세다 대학, 마찬가지로, 어때요? AAB, ABB. 뭐, 요거밖에 안 돼요. 과목이 다양한 게 정말 매력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잘 짜여져 있어요. 이 학교, 이 학과 자체가. 너무 잘 짜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운영을 해와가지고서 아주 구성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AAB, ABB. 그것도 진짜 낫죠. 예. 그러니까 수능 4등급, 5등급도 공부만 해가지고서 갈수 있는 거, 이 대학이 되는 거죠. 아마 IELTS 성적이 어려워서 못갈수 있어요. 7.0. 이거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갈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되고, 경쟁력은 3대 1 정도라고 하는데, 영어 성적만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A레벨 성적이 있다? 들어가기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의외로 와세대 대학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대다 그러는데 세계 순위가 상당히 낮아요. 196위. 그렇죠? 일본 대학 안에서는 뭐 사립 대학 안에서는 1위 뭐 이렇게 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 대학에서는 196위. 도쿄 대학이 27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좀 낮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거, 임플로이어들이 좋아하는 순위로는 27위. 이건 진짜 높은 거죠. 그러니까 취업이 잘 되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대학도 좋은 대학이지만 와세다 상당히 좋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은 되게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영어 과정이 다양하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를 하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학위를 따와서 석사를 다른 나라 가는 거 진짜 매력적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아주시는데 와세다 대학의 단점은 사립학교라 학비가 도쿄 대학이 한 4배 정도 되더라고요. 2천만 원. 1900에서 2천만 원. 아, 1300에서 1900만 원. 이게 아마 문과 이과 때문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죠. 아, 저 같으면 도쿄 대학 갈것 같아요. 근데 과목이 안 맞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죠? 과목만 맞는다면, 그리고 내가 뭐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학벌 쫓아가는 게또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도쿄 대학 갈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학비가 뭐 거의 거저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게 방사능이네, 뭐또 혐한이 많네, 뭐 국민의 67%가 한국을 싫어한대잖아요. 그런 나라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 돼? 뭐 아예 관심 없는 나라보다 나은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은 될수 있지만, 그렇죠? 이 나라, 일본에서 아주 이렇게 사립대학교 1위 와세다를 갈수 있고, 그렇죠? 일본에서 최고의 학부, 그렇죠? 도쿄 대학을 이렇게 A레벨로 쉽게 간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 A레벨로 이렇게 성적을 받아놓고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원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정하셔도 되니까, 그렇죠? 한번 A레벨. 근데 영어로 수업하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아, 그게 잘 되어 있는 건 아마 와세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왜냐면 오래됐으니까 진짜 오래됐거든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학교를 그렇죠?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도 우리가 갈수 있다. 자, 지금까지 미키 글로브의 미키였고요. 안녕, 감사합니다.